선생님 제가 진짜 팬이었어요. 아 그래요? 감사합니다. 예, 네,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었어요. 뭐 이렇게 인터넷 강의 네, 보셨어요? 그런 거 보면서 막 애국심을 막 여기다 팍팍팍 쏴주잖아요. 예, 네, 정말 저는 그게 또 관심이 많거든요. 정말 팬, 정말 팬이에요. 저. 아 예, 감사합니다. 정말 팬입니다. 저. 보면 특히 이제 외국 생활 많이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네. 특히 이렇게 역사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좀 말씀을 해주시죠. 교수님 어디세요? 고향이? 서울입니다. 백제 사람. 백제 사람. 백제 사람이네. 초기 백제 사람. 백제 사람. 그렇죠. 고향이세요? 저도 고향 서울이에요. 아 백제 또. 전 충남. 나 백제 사람. 백제잖아. 충남? 충남 저 홍성. 백제 사람만 다섯 명 모였네 지금. 우리 백제 다섯 명이 모였으니까. 공주와 부유와 익산이 맞습니다. 2015년도에 백제 역사유적지구로 등재가 됐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게 아니라 세계 문화유산. 유네스코에. 유네스코에. 네. 그래서 더 의미가 있지 않나. 39.8.3.16. The decision is adopted. 우리나라 백제 시대 유적들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됐습니다. 자 여기서 이제 또 퀴즈 나가야죠. 오케이. 퀴즈. 백제는 북쪽에 살던 유이민들이 내려와서 한강에 살던 사람들과 합쳐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. 백제 뿌리 뿌리가 되는 그 나라의 이름을 말해주세요. 나라를 열어야 돼요. 도주선. 비슷했어. 왜? 도주선 다음번에 만들어진 나라. 어디야? 다음번 다음? 조용히. 조용해. 아니 지금 퀴즈인데 왜 조용해라 그래요? 사만 시대 틀렸습니다. 한번 딱 들으면 아 진짜 이럴 거야. 자 힌트 갑니다. 조선이네. 힌트. 북쪽 만주에 있었어요. 네? 북쪽 만주지요. 나도 모르겠다. 만주지요. 오, 자 힌트 나. 수고하세요. 자 상품 주세요. 상품 주세요. 네. 자 힌트 들어갑니다. 힌트 들어가요. 이 나라 이름이 오늘 우리가 가는 지역 이름과 같습니다. 찬호 정답! 근데 뭘까?